대구문화방송은 어제 경상북도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해서 간부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있는 간부들을 승진시키고 감사 결과가 도착한 날에는 마치 군사작전하듯 무더기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2차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 11월 12일과 23일 두 번이나 보낸 공문입니다.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진 등 인사 발령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공문을 받고도 2주 뒤 2급이던 간부 2명을 1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일반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급인 본부장 자리입니다. 이 두 명 중 한 명은 3주 뒤 경상북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사 지침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미리 승진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저분이 판단했죠, 사실. 하지 말라고 공고문서가 내려온 경우도 없었었고 공고문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2월 24일에도 대규모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감사 결과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통보된 시각은 12월 24일 오전 7시 22분. 하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저녁 8시쯤 문자메시지로 40명 규모의 인사발령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는 나흘 뒤에야 감사 결과를 받았다고 접수했습니다. 그쪽에서 접수되는 거는 28일 날 9시 21분에 접수되는 걸 우리 정부통신과에 확인이 됐거든요. 이 인사에서 감사실장으로 발령난 간부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중징계가 나온 사람입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 중 하나가 1년 미만 근무한 직원 20명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냈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인사 역시 한 곳에서 1년이 안 되게 근무한 직원 8명이 포함됐고 짧게는 두 달 근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이제 행정상무감사에서도 이제 인사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왔었고 직원 입장에서는 참 허탈하고 상실감이 상당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던 직원을 1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발령내기도 했습니다. 유치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제가 다 혼자서 등원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령이 나니까 제 집에서 유치원까지가 거의 100km가 나와요. 고속도로 기준으로.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날에 동원이니까 이게 참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됐죠. 경상북도는 오늘 박진우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 2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